걸그룹이 탄생했다. 오 마이 갓걸. 윌로우. 분홍소스야 뭐야 이거? 아, 깜짝 놀랐네 이거. 아 우리 오마이갓걸! 우리 회사의 간판! 작년 태풍에 날아가버린 간판! 자 어쨌든 우리가 앨범을 냈는데 단 한 장도 팔리질 않았어. 어떻게 홍보를 해야 많이 팔릴 수가 있을까? 사장님! 그래 부담스러운 선정이? 저는 저의 경험을 살려서 제가 직접 앨범을 홍보해볼 거예요. 야 네가 홍보를 잘할 수 있겠어? 뮤직 큐! 뮤직? 그때는 몰랐었던 누굴 사랑하는 거 오빠 언니들 앨범 좀 보고 가요. 한 바퀴만 둘러보고 가요. 사은품 드릴게요. 야 사은품이 어딨어. 어머 일본분이세요? 어쩌시마 강꺼풋인데 도저히 이러실 거 내가 싶어. 그때는 몰랐었던 누굴 사랑하는 거 빠빠빠빠. 괜찮아 한장 팔았어. 야 팔긴 뭘 팔아 도대체. 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? 저는! 아 깜짝이야. 저의 아찔아찔한 매력을 보여줄 거예요. 그래 우리 팀의 무게중심 바네사. 너 때문에 나도 지금 아찔아찔하긴 한데 너의 아찔아찔한 매력은 무엇이니? 가만히 서있다 숨만 쉬었는데 무대가 무너지기니? 그것도 있지만! 인정했어? 저의 아찔아찔한 매력은 에이요! 야 뭐라고? 애교! 야 애교는 알겠는데 우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? 아찔아찔! 야 아찔아찔은 지금 내 주먹이 움찔움찔하는 것만 이게 진짜. 아 야 그래 그럼 말 나온 김에 제대로 된 애교 한번 보여줘봐. 있잖아 네가 할 말이 있어. 애교를 보여달라고. 있잖아 네가 너를 좋아해. 나만 속 안 좋아?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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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. 야 너 갑자기 왜 그래? 발이 안 붙어요. 왜 안 붙어? 야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없어. 아이. 사장님. 어 수염이 더 자랐구나. 거의 크러쉬를 맡고 있는 뽀삐는 디스랩을 준비했어. 디스랩 좋다. 오케이. 요 내 랩을 귀에 때려봐구. 어 야 야 여긴 배잖아. 어. 아우 괜히 얘기했어. 아이. Drop the beat. 어이 그래 야야 랩 굉장히 멋있었어. 야 근데 이거 누굴 디스한 거야? 아빠 친구들이요. 야 아버지 친구들을 왜 디스해? 저희 아빠한테 자꾸 딸바보 딸바보 하는데 저 바보 아니에요! 뭔 소리야? 생각보다 똑똑해요! 뭘 똑똑해 똑똑해. 아우 야 근데 이래가지고 내가 근데 어떻게 될지 난 진짜 모르겠다. 아. 몰라? 그때는 몰랐었어. 누굴 사랑하네요. 왜? 아직도 팔이 안 붙어. 아,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. 이거 하자 이거 형아. 야 됐어. 야 그냥 우리는 가수답게 그냥 제대로 노래로 승부하자. 어? 야 너네 내가 사람들 2017년을 반짝반짝 빛내게 하기 위해서 걸스데이에 반짝반짝 연습하라고 했는데 연습했지? 고음은 누가 부를 거야? 제가 부를 거요. 잘할 수 있겠어? 사람들 어깨가 들썩거리게 무조건 제가 부를 거요. 어깨 때려박으! 야 때려박지 마. 그만 때려박아.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. 야 그리고 저희 반짝반짝은 코러스가 중요하단 말이야. 코러스는 누가 할 거야? 제가 부를 거예요! 우리 뽀삐가! 야 어쨌든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잘 나눠서 부르도록 하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. 자 뮤직 큐!